국방부가 초급 간부와 병사들의 급여를 직접 비교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동안 복무할 경우 월 평균 86만 원의 봉급과 매칭 지원금 34만 2,027원을 더한 121만 5,689원을 받게 되며 18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2,188만 2,400원입니다. 반면 올해 1월 임관한 하사의 경우 기본급 178만 7,701원과 수당 80만 5,164원을 받아 세후 수령액이 230만 7,650원이고 한 달에 초과 근무를 28시간 했다고 가정하면 세후 수령액은 258만 557원이 됩니다. 18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세후 기준으로 4,645만 26원으로 추산됩니다. 비슷한 가정을 올해 임관한 소위에게 적용하면 기본급 185만 2,470원과 수당 86만 5,001원을 받아 세후 수령액이 241만 8,550원이 되고 초과 근무 28시간을 포함하면 269만 5,190원으로 늘어납니다. 18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4,851만 3,413원입니다. 즉 초급 간부들이 18개월 동안 받는 급여액은 같은 기간 복무하는 병사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셈입니다. 아울러 초과 근무가 아닌 개인과 부대별 특성에 따른 수당은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고 연금 기여금은 전역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